손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으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한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던 증시였었죠. 밈주식의 향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강세였었던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외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8월 증시가 서머랠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앞으로는 9월, 10월 달 장세를 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시장에도 대외적인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주목하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갖다 대시면요. 1초, 2초, 3초 뒤에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장중에 시황부터 시작해서 관련 뉴스픽들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역시도 자료 계속해서 업로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장중에 주쌤과 함께할 수 있는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장중 무료 방송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8월장 아직 끝나지 않았죠.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 섹터는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장중에 강의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요. 문자 샵 3772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내지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공지 도와드릴 때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의 증시 총정리부터 탑다운 종목 소개팅 그리고 고수익 매칭주까지 지금 가봐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증시 총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세를 통해서 다음 주 주간 증시를 꿰뚫어 보는 시간이죠. 한 주의 주간 증시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국의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모두 다 조정작으로 약세 전환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3거래일간 연속 하락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증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관련 움직임들도 같이 함께 기술적인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중국 관련된 경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현재 중국에 산재하고 있는 경제적인
우려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 뒤에 공포가 현재 가중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피쿠이 위안이라고 하죠.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우려감까지 팽배해지면서 8월 증시가 결국에는 조정의 빌미를 제대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7, 8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인 악재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장세가 좀 나타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8월 증시 역시도 모멘텀이 딱히 부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된 악재가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 변동성은 있지만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다음 주 9월 FOMC에서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과 현재 미국의 상황이 이제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서 경제적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지만 사실 관련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에도 한번 불거졌었던 이슈이기도 했었고요. 2021년도 헝다 사태 때 역시도 중국 부동산 위기설이 한번 스멀스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사실 언제였었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2년도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경기 침체 시기로 빠지게 되고 고금리 기조로 넘어가다 보니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5%대 정도 전망치들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6%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7, 8%대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치솟다가 지난해 한번 큰 폭으로 꺾이고 오히려 반등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혹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단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들, 특히나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이나 남미권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2021년도부터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남미 쪽에서는 치솟던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이후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심리가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늦은 리오프닝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까지 시차를 두고 봤을 때 빠르면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경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 시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시장 지수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제 지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지수상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 상승하면서 시장 지수가 출발을 한다거나 내지는 변동성 구간이 한 달 동안에 나왔었던 구간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진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변동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3거래일 정도 시장 지수가 빠지다가 2거래일 정도 다시 한 번 더 단기 지지로 대기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지수상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또한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스피의 박스피 구간은 어디였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점을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지금 두 개 정도 작도를 했는데요. 이 추세선 안에서 지수 움직임이
진폭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시장 지수가 올 상반기 동안에 사실상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 지수가 상승 추세선을 하단으로 크게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세는 일단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지수도 보시다시피 이번 주 주간 움직임을 보시면 음봉이, 그러니까 지금 밑꼬리를 단 음봉이 파란색 20선, 그러니까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20주선 구간대를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다음 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25일부터 이제 26일간 진행이 되죠.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얼마든지 반전을 깨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수급 자체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식들 간의 순환매가 관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덴쿨 종목 통해서 추가적으로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뜨겁게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핫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뜨겁게 올라왔었던 신생 테마였던 맥심 관련주 중 하나인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같이 함께 좀 볼까 하는데요. 사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두드러진 움직임이 그다지 나오지 않았었던, 나오지 못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의 공정 기술을 또 가지고 관련 특수 이송 시스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공정 장비를 만드는, 즉 2차 전지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 초에 움직임 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분들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소부장 중에서 부품이나 장비 섹터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도 매집을 하면서도 이런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그런 모멘텀을 찾아가던 중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분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물론 진위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주가 부양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이런 관련 이슈들을 끌어와서 현재 주식시장에 밈주식처럼 붙이고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최근 장세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이슈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쪽에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해서 이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 이런 나인테크와 같은 맥신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 금요일에 관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두고 주말 동안에 또 이를 뒤엎는 그런 악재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또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월요일 장세에서 주가 변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와 이제 대조적인 움직임 보여줬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도록 할 텐데 쿨 종목으로 저는 파워로직스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데일리TV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종목 상담 119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보고서 드렸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테마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파워로직스 역시도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쪽에 지분 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로 높은 상승률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투자 이제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거래 정지가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파워로직스도 단기간, 그것도 8월 기간 동안에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한번 있었는데요. 거래 재개가 된 금요일 장세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 통해서 계속해서 AS 도와드렸었지만 제 관점에서는 첫 번째 상승세가 나왔던 구간에서 제가 들여섰던 구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스탑을 저는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쌤의 방송을 보시면서 AS 대응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사실 시한 자체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에서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장세에서 급락하는 모습과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이 초전도체 쪽에 쏠렸었던 수급이 이제 맥신 관련주로 옮겨 붙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 증시 움직임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보다도요.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탑다운 종목 소개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추가적인 리뷰와 함께 또 고수익 매칭주 가지고 와봤거든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쌤의 탑다운 종목 소개팅을 더더욱 알차게 듣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오늘 탑다운 종목 소개팅과 함께 이 종목 자판기 활용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딱 하나가 나올 겁니다. 바로 화면 닫지 마시고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리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화면에 갖다 대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가 나오면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소개 도와드렸던 고수익 매칭주가 또 수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리뷰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오늘 AS 리뷰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60%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더 갈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리뷰를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 섹터들 사실 양분화 됐었죠. 미국과 일본 쪽의 수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화장품 섹터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그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던 화장품 기업들도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닌가라는 관련 기대감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6년 5개월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는 상품군 중 하나가 면세 쪽에서도 화장품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현재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딱 그 중국 단체 관광객 소식이 나오자마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거래일 정도 연속 급등세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장에서 윗꼬리를 단 도지 캔들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시장의 상황과 업황, 그리고 종목군들의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요일 장세, 그러니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군들이 다시금 강세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신생 테마로 맥신 관련 종목들이 떠올랐죠. 그렇게 이제 수급 이동이 가다 보니까 올라가다 화장품 섹터의 수급이 빠지고 맥신 관련주 쪽에 쏠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업황 전체적으로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고점, 그러니까 돌파 구간이자 첫 상승 때 몸통 지지 구간이죠. 27,5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추가적인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요. 일부 매도하고 추가 움직임을 보시는 게 전략상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주봉상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전의 전고점 구간대까지인 43,000원, 그러니까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상정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화장품 섹터 저 못 잡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또 중국 소비주 어떻게 공략해 나가야 되는지 전략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어서 중국 소비주 섹터군들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제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화장품 섹터 위주로 세분화해서 강의를 도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는 소식과 함께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같이 함께 봐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중국 관광객이 돼서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녹화 방송 보는 방법 너무 번거로워요 하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셔서 녹화 방송 보고 싶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진행해봐야 되겠죠?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한번 도와드릴까 해요. 자, 주식 투자 분석 방식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기업의 업황 섹터가 어떤지 테마 분석을 통해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인가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초반에 제가 시장 분석 도와드렸죠. 현재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맞는 업종 섹터는 이러이러한 섹터를 통해서 최대 수혜주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플로우로 가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주식 투자 분석 방식은 두 가지 방식 다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장 분석 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는 업황 분석을 통해서 고수익 매칭주 시간 통해서 또 종목 공략까지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기업들 60% 넘는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미 제가 올 초부터 화장품 섹터 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이델리TV 시청자분들께 많이 공략주로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정말 최선호하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두 번, 세 번 정도나 제가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종목이 코리아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빅리그라는 방송 통해서는 한 두 번 정도 제시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상위 1% 투자 병법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제가 관련 종목 제시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최근에 수익 봤다고 감사 인사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왜 공략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해제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요. 이 당시에 화장품 섹터 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중국향 종목 군들이 움직임이 나오진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 이제 개별 이제 한국 여행에 대한 비자를 또 발급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라면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면 단체 관광객들 비자 발급 허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을 갖고서 일찌감치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별해서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현재까지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네, 금요일 장세에서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쳐주면서 무려 수익률 구간이 50%에서 한 60%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현재까지도 ING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주생과 같이 함께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면 이런 수익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정말 그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뭐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맥신 관련주 이런 종목처럼 그냥 떠오르는 테마 있을 때마다 불나방처럼 가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상반기부터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아직도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중국 소비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슈 체크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월별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올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2,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중국의 경기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 자, 왜 안 좋을까요? 중국의 국민들도 대부분의 큰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휘청이고 자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저축만 하려고 하고 지갑을 꺼내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소비를 계속해서 진작을 시켜야 경제 자금이 돌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제품의 가격을 인하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들이 좀처럼 쉽게 돈을 꺼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처럼 추가적으로 제품 인하를 하게 되고 그 제품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기업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라는 상황이 온 거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자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니 그러면 외부 자금을 계속해서 좀 끌어와야 되는데 대놓고 외부 자금을 우리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가 단체 관광객을 보내줄 테니 우리나라에도 와서 소비 좀 해줘 라고 해서 단체 관광을 재개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양령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한류 열풍도 중국에서 꺾이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방한 감정까지 생기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었는데요. 사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틈틈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경에도 한번 들어왔었고요. 물론 팬데믹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빠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문을 개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라면 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제 예상이 적중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거든요.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지갑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서 볼 텐데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이제 해제해 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자, 제주도. 과거에 제주도가 진짜 제주도에 가면은 주변에서 저 중국말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명동에만 가도 중국말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제주도가 다시 유커의 성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루 사이에만 제주행 크루즈 53척이 예약이 됐다고 하고요. 내년 3월 달까지 관련 예약이 가득가득 차서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다 찼고 항공편들도 지금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한 번 싣고 오면은 거의 수천 명을 싣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크루즈가 주는 영향력 역시도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크루즈 노믹스라고 해서 이 크루즈가 가서 이제 정박해 있는 곳들의 경제가 또 활성화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5시간만 관광을 해도 일매출이 30%가 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부산 쪽에서도 이런 크루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금 대비를 굉장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그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이런 여행에 대한 니즈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반증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동안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방한객 추이가 굉장히 많았었죠.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이제 금지하는 한한령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게임 쪽에서부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슬슬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하려면 판호라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판호 허가가 2021년도부터 이제 판호 허가를 발급해주게 되면서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작년부터는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그 시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두 번 정도 이제 판호 발급 소식이 연타로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한국 연예인들도 중국에서 이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든지 또 우리나라 드라마 역시도 중국 방송에 송출시켜준다든지 이런 관련된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국인들 개별 이제 한국 여행에 대한 비자 발급도 해제를 해줬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지금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개별로 오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데 이제 단체 관광객까지 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전까지 그 관광객 수가 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 목적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 여행. 근데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어디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패키지 여행만큼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또 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단체 관광을 올 때는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편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는 그 크루즈편이 현재 3월 달까지 만석으로 가득 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따이궁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따리상은 사실 면세 쪽에 좀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국 목적들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단체 관광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역시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 상품을 이제 접하게 되겠죠. 그 관광 상품을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관광 상품을 보게 될 거고요. 중국 여행사 역시도 우리나라 국내 여행사와 같이 함께 또 조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당 인당 얼마 해서 이렇게 또 구조가 경제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역시나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또 가이드들이 단체 관광객들을 이끌고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내지는 또 여행사 쪽에서 할인 그런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면세나 외국인 쇼핑센터도 빠질 수가 없죠. 이런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또 역시나 쇼핑센터를 통해서 또 얻는 그런 수수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단은 여행사를 끼고서 가게 되면 항공편 내지는 크루즈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가까운 이제 국적기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 단체 관광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또 저렴한 저가 항공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LCC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거리 비행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항공사 쪽에서는 LCC를 함께 보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여행사에서 이제 또 여행 경비를 또 지불하고 또 쇼핑도 자유롭게 하고 또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호텔이나 내지는 뭐 백화점, 면세 이쪽에 대한 쇼핑 수요 역시도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C 항공사 쪽 역시나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진에어가 지금 좀 많이 꼽히고 있어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에 대한 회복률 역시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비행기의 공급 회복률 역시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CC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티웨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 항공사 쪽에서는 대한항공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가 움직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사실 이 관련된 기업들 제가 종목 자판기에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종목 자판기 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화면 또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면세점 매출액도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세 지금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 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입국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한령이 있기 2016년도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물건들을 샀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과 향수를 사는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쓰고 가는 여행 경비 자체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 순위 이제 미국과 일본 순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비수 자체가 거의 한 많게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또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관광거리를 즐기거나 아니면은 식품 이쪽을 이제 사고 간다라고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렇게 면세 쇼핑을 한다든지 명품 쇼핑들 위주로 또 많이 쇼핑을 한다는 것들 지난 과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겠죠. 면세 쪽에서는 지금 인천공항의 면세 입점 스토어들을 보면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 현대백화점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품목 구성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면세 쪽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 품목 구성에서도 역시나 호텔 신라나 신세계 쪽에서는 화장품 향수가 차지하는 품목 구성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는 화장품을 사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명품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쪽 소비는 롯데나 신세계 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샤넬과 에르메스,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지금 여행사와 또 순출국자 수 이제 수요 회복도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관광객에 대해서 항공도 지금 탔죠. 면세 쇼핑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행사를 껴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순출국자 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여행사들의 수요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하나투어도 지금 수요 회복이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요. 뒤를 이어서 모두투어 역시도 수요 회복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럼 3분기,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수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러한 중국 소비 섹터들 종목 자판기로 제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이 종목 자판기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코드명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섹터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섹터 고수익 매칭주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천생연분 100년으로 알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수익 매칭주 역시 중국 소비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중국 소비 섹터 생각보다 되게 많았구나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섹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고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제가 방송 통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도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탑다운 종목 소개팅과 함께 이 종목 자판기 활용해보시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섹터별로 수혜 종목군들 열심히 모아 왔습니다. 종목 자판기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그 종목 자판기 또 내에 있는 종목 중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GKL이라는 카지노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제가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오늘 방송 시청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중국인이 돼서 생각을 해서 보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쇼핑도 하고 먹을거리도 먹고 또 즐길 것도 즐겨야 되겠죠. 또 어른들의 놀이 하면 또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GKL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네,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이 또 큰 손이 굉장히 많잖아요. 큰 손들이 오게 되면 VIP 매출 역시도 늘게 될 거라는 관련 기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오게 되면서 VIP 매출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손인 또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카지노 매출 또 추가적으로 증가추이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GKL의 매출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실적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매출 컨센서스를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쪽에 있어서 흑자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GKL의 지금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요. 2014년도 고점 이후로 사실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락 전환이 되다가 근래 들어서 주가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거든요. 특히나 지난 하반기부터 올 초 구간부터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목표 구간은요.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올라오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목표가는 19,0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AS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는데요. 손절가는 14,500원 21선 구간대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수익 매칭주까지 정말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고수익 매칭주 제가 중국 소비주, 그 많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 한 개밖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못 도와드린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종목 자판기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매주 이 시간 통해서 백년회로 종목 찾기 찾아뵙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